어쩌다 사장에서 조인성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침 맞으러 간 모습이 그려졌다. 11일 방송된 TVN 예능 어쩌다 사장에서 박보영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박보영이 알바생으로 투입된 가운데 점심 영업 2일차 모습이 그려졌다. 이때 할머니, 할아버지, 손님들이 방문했다. 조인성은 어떤 것들일까요라며 친근하게 다가갔고 낮술을 한다는 할머니 손님에게 소주 한병 드릴까요? 라며 털털하게 응대했다. 박보영은 안주를 찾는 할머니 뒤를 따라가 부식에 편한 과자를 골라주며 살뜰하게 챙겼다. 조인성은 속을 따뜻하게 하는 미역국을 준비했고 할머니들도 대만족했다. 조인성이 옆으로 가 함께 앉으며 할머니들과 대화를 시도했다. 조인성은 보건소로 향했다. 마치 손자처럼 다가가 할머니들과 인터뷰했다. 조인성은 여기 와서 무리해서 그런지 허리가 좀 아프다고 했고, 전문의는 허리 쪽 기능이 저하된 상태다. 허리 근육 불균형 개선을 위해 치료를 하겠다며 침을 놔주기로 했다. 조인성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거냐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조인성을 침을 맞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다시 가게 복귀했다. 박보영은 갑자기 안 아픈데 침을 맞고 싶다고 하자 조인성은 너 가면 난리 나겠다고 말했다. 한아이는 갑자기 누룽지를 들고 오며 엄마가 키큰 사람 주라고 했다고 말하며 선물을 전달했다. 함께 한 입씩 시식하며 나눠 먹었다. 알고 보니 조인성의 찐 팬이 보낸 선물인 것.